지금까지 본 어떤 영상보다 가장 이상하고 재미있는 순간들! 이번 영상에서는 CCTV에 찍힌 믿을 수 없는 37가지의 순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땐 건너편에서 차가 오지 않는지 잘 확인해봐야 아니, 우선 개가 달려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겠네요. 비행기 표 사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한 남자.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폭발해버리죠. 자, 천천히. 오라이, 오라이. 처음 닭을 발견했을 땐 그냥 오늘 밤 치킨이나 한 마리 먹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새로 뽑은 신차는 보고 또 봐도 예뻐 보이기 마련이죠. 이 소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푼 꿈을 안고 취업한 카센터 첫날. 호기심 가득한 초보 정비사에겐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전철을 기다리던 남성. 그런데 이번 전철에는 탈 수가 없었죠. 여기 가장 안전한 시간에 돈을 털기 위해 이른 아침에 식당에 침입한 남성이 있습니다. 남들과는 차별된 신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문제는 아직 장사를 시작하기 전이라 돈통에 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새벽에 시원한 공기를 쐬러 집 앞에 나온 할머니. 그런데 그곳에 불청객이 있었죠. 야간에 환자를 체크 중인 간호사. 그런데 한 환자가 방진복 차림의 간호사를 보고 자신을 납치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남자 혼자서 다 뒤집었을 뻔했군요. 이 남성은 도로에 노란색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모양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던 남자. 게이트 통과 방법이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팬데믹의 부작용은 아직도 더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남자는 비행기에 체크인하는 방법조차 헷갈렸던 건지 아예 수화물칸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병이 든 상자를 옮기는 남자. 쓰러지는 다섯 개의 상자를 살리려고 하다가 일주일치 월급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CCTV가 아니었다면 이런 귀여운 장면을 놓칠 뻔했죠. 자동 게이트를 설치해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남성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로봇 청소기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었던 개는 CCTV에 찍힌 고양이의 2대1 싸움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쿨한 직원들의 연결고리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남성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00만 달러짜리 요트와 나의 사랑하는 지게차. 무엇이 정답이었을까요? 어젯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잠이 덜 깬 남자는 어젯밤 잠을 설친 라마는 아침부터 기분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트램 드라이버가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생기는 일이죠. 훌륭한 바텐더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 진가를 보여줍니다. 난생 처음 뾱뾱이의 맛을 알아버린 여성. 그걸 보던 동료 직원은 뾱뾱이는 그렇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리하다가 불이 붙었다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쉬는 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가는 남성들. 하지만 우주선 밖으로 나갈 땐 우주복을 챙겨 입어야 합니다. 한 회사 구내 식당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게이트를 넘어 불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는 소년들.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운 겨울날 혓바닥으로 쇠파이프를 핥는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야간에 창고를 털러온 두 얼간이가 보이는군요. 다정한 노부부가 쇼핑을 하는 중인가요? 러시아의 한 고속도로에 헬기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